Hi guys, this is Razor Eye, and right now we'll be doing another quest, Unreasonable Training. Talk to Gok Danwa. Ni 재능이 꽤 출중하여 내 특별히 수련을 시켜주려 한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둘러 멍청한 것. 네 임무 따위 중요하지 않다. 좀 달래주니 기어오르려 들어. 당장 지하 일개미의 목을 잘라 내 앞에 대령해라. 어서 움직여. 이런 곳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데. 엄마한테 죽고 싶지 않으면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냐? 수련을 게을리하니 무공 실력이 그리 형편없는 게야. 그리고 지하 병정 개미를 싹 지워버려. 소 개미병? 지겨워. 늦는 사람에겐 벌을 내릴 테니 요행 부릴 생각 말고 후딱 처리하는 게 좋을 게야. 절대가 아닌데 사모님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고 서둘러 해치우자.
오셸의 삼에 여기 있었군요. 뭐야, 벌써 다 했어? 나 좀 도와줘요. 잡았어요? 응, 좋아, 잘했어. 엄마에게 돌아가죠. 어? 어디로 간 거지? 엄마! 어디에요? 오셰르, 여기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너라. 이제야 오다니. 대체 그런 형편없는 실력으로 어찌 살아남았는지 기가 막히는구나. 엄마, 사형이 좀 늦었지만 이곳이 익숙지 않아 그런 것이니 좀 봐줘요. 뭐? 하주라고? 그리 심성에 유약하여 어찌 쓰겠느냐? 그게 아니고... 오셰르, 네가 도움을 받은 걸 모를 줄 알았더냐? 너의 양쪽 손목을 잘라내려 했지만 여왕개미 알을 구해오면 이번만은 넘어가 주겠다. 여왕개미의 알은 잘 요리하면 귀한 보양식이 되지. 두구개미의 껍질과 기생거미의 거미줄 그리고 꿀개미의 영양주머니를 가져오너라. 먼저 두구개미의 껍질부터 구하자.
기생검이가 근처에 있을 텐데 또 혼나기 전에 서둘러 찾아보자. 이제 꿀개미의 영양 주머니만 찾으면 되겠지.
이렇게 앉아 요리하니 옛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오셰르, 네가 태어나기 전 남편과 이렇게 수련을 하고 있을 때면 그이가 정갈구이를 해주곤 했지. 오빠가? 와, 이런 이야기 나도 처음 듣네. 그때는 나도 오셰르 너만큼 어리고 참 아리따웠단다.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마교의 꽃이라 불렸단다. 한데 다시는 정갈 따위 보고 싶지 않다. 개미굴 안에 모든 정갈을 잡아 씨를 말려라. 당장! 봐봐, 내가 길을 하나 찾았는데 그쪽으로 가면 엄마한테서 도망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사모님께 걸리면 큰일 날 텐데요. 그러니까 걸리면 절대 안 되지. 아 진짜, 엄마가 아빠랑 헤어질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외모가 상하면서 성격도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 나도 외모가 추해질까? 오셰르 사면은 무척 예쁘니까 외모가 좀 상해도 여전히 예쁠 거예요.
그걸 지금 위로라고 하는 거야? 어, 짜증나. 오케이, so there you have it. This is Razor Eye signing out. Always remember to level up your playstyle and see you next time. Bye guys.